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생자가 오늘 한 명 더 늘어서 사망자는 157명입니다. 참사 현장에 사람들 출입을 막기 위해서 쳐놨던 경찰 통제선은 오늘 오후 사라졌습니다. 이태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정현 기자, 그곳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 골목길에 경찰 통제선이 쳐 있었죠.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통제선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 길로 통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골목길에 선뜻 들어서지 못했고 주변이 서성이며 먼발치서 바라보면서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20대, 30대 지금까지 지금 애가 셋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왔어요. 용기를 내서 한번 왔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이거 여기 열고 개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못 지나갔지 아직까지는. 1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랑 교사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직 가서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마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역 주변에서 추모에 참여했으니까. 경찰 통제선 철거에 앞서 오늘 오전부터 경찰관들이 투입돼 이곳 현장 일대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수거할 유류품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청소와 방역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일정 등이 마무리되면서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일대 상점과 가게 가운데 일부가 영업을 재개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역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오늘도 떠나간 이들을 애도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오늘 이번 참사 희생자가 한 명 더 늘면서 사망자는 모두 157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SBS 하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